뭐 일기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커리큘럼이 갖춰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때그때 땜빵 현식 같이 그 명망가 중심으로 강의가 이렇게 배치되는 비판 이론도 너무 구닥다리 비판 이론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발끈했지. 영화 크리틱 같은 부분에서 유진아나 김소영은 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따위 얘기를 하려고 그 비싼 강사를 드리고 이렇게 오셨냐? 그리고 왜 이딴 사람들만 부르느냐? 전 그래서 그 불만이 터져서 보이콧을 했어. 수업 보이콧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 김소영네 별장에 모여서 막 음모들을 꾸미고 있었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들은 고사를 먼저 지냈어. 그 누구한테 고사를 지냈냐면 최초의 그 영화 감독님이신 나은규님을 모시는 그런 그 제상을 소박하게 차리고 거기다 절하면서 우리가 한국의 미래, 한국 영화 미래를 거기서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비장하고 뭐 물론 술들을 많이 마시면서 뭐 나랑 황교도이랑 뭐 대판 붙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열의에 가득 찼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5년간 영화계에 복무할 것이다. 전혀 아무런 구속력도 없어. 근데 왠지 그게 책무처럼 느껴지고 그냥 당연한 듯 그런 식으로 마치 방위산업체 군대 안 가는 방위산업체 5년 하듯이 강의 받는 강의실 하나 스탠백 그때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들어왔던 스탠백인데 스탠백 두 대가 있는 편집실 이게 모든 교실의 끝이었었으니까 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했었던 1년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작비를 대준다는 거. 제작비 대준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학비도 공짜였고 그다음에 그 촬영 가면 심지어는 밥도 사주고 그다음에 뭐 끝나면은 가끔 술도 사주고 뭐 이런 데가 없었지. 꼭 다시 4년을 다니고 뭐꼭 대학원을 가고가 아니라 실기 위주의 전문 영화학교가 생기고 막 두드러지게 당시 이제 영화 운동을 하던 뭐 그러니까 젊은 진짜 새로운 세대 영화인들이 다 그쪽을 가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저곳이다. 당시 굉장히 자유롭고 수업에 잘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었고 제 수업을 통해서 배웠다기보다는 수업하면 많이 안 나왔어요 저희는.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제 술 마시러 가고 잘안 나갔었는데 실제로 영화를 만들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다섯 커트라는 작품을 만들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타르콥스키니, 고다르니 이런 어떤 다섯 커트를 딱 만들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재능과 뭐 그런 거에 대한 회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겸손함들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참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지. 한양대 86학번인데 그때는 뭐 사실 카메라도 한대 없던 시절이고 한양대는 그나마 영화를 많이 찍었지만 타 대학들은 사실 졸업작품 하나 안 찍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교육이 부실했는데 그래도 영화 아카데미는 상대적으로 모두 기자재와 제작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최적의 교육 기관이었죠. 처음에 한달반 정도만 이제 이런 수업이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기술 위주의 수업이었죠. 그리고 그 후부터는 계속 숨가쁜 일정. 저희 때는 1년 과정이었으니까 회사가 되게 강하게 회사가 그 당시 영화진흥공사가 거의 강하게 그 연출자를 푸시하는 마치 제작사처럼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주로 16mm 필름 카메라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여름에 2차 실습 때 35mm 필름과 카메라를 가지고 지방에 한 달간 합숙을 하면서 하는 전 인원이 그 프로그램이 매년 있었었어요. 포도 씨앗의 사랑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습 작품을 저희가 했었는데 동기들이 제가 거기 동네 바보 청년으로 출연도 합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제가 11기였는데 11기까지라고 해봤자 전체 인원이 얼마 안될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이게 익명성이 없어요. 뭐 서로 다 아는 거예요, 대부분. 몇명안 되니까 졸업생부터 재학생까지. 그래서 그때 전통이 이제 안동에서 그런 한 달간 합숙
훈련 내지는 실습을 하면은 동문회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그 응원 방문 먹을 것과 무슨 막걸리 같은 걸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안동에서 이렇게 현장도 보고 뭐 술자리도 하고 그런 그때 또 이제 술에 만취하신 조용규 촬영 감독께서 역시 술에 또 만취하신 일기 그 당시 박종원 감독님 한예종 총장을 지내신 우리 박종원 또 그 당시 동문회장님과 난투극을 벌이는데 그 발단은 제가 제공했고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디테일들은 몇 년 전에 발간된 어떤 한국영화관에 관련 책에 들어있으니 가까운 서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2년제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유료가 됐어요. 저희 때부터 한 학기 60만 원이라는 거대한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부모님께 민폐를 끼치게 되는 2년제가 됐는데 2년째 수업이 없었어요. 내용을 준비하지 못하고 2년제로 일단 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끼리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토론하면서 만들었어요. 커리를 저희끼리 조르고 부탁하고 없는 예산에 막 다 해가지고 저희가 부조로 나눠서 9작품씩 9작품의 연출 작품에 9작품의 스텝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18명이 처음으로 졸업작품을 만든 거대한 역사가 시작된 해였던 거예요. 첫 번째. 저희는 이렇게 아마도 아카데미 역사상 가장 불운한 기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15기 때부터는 아마 장비가 새롭게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14기 때만 해도 그게 영상원 1기랑 같은 기수예요. 근데 14기 때 저희 졸업 영화 졸업 작품 준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18명이었는데 18명 중에 이제 한 17작품을 만드는 거였는데 스테인백이 두 대였는데 한 대 고장을 썼어요. 그래서 한 대를 가지고 16mm 필름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 편집기를 둘러싼 좀 더 편집하고 싶잖아요. 한 시간이라도. 근데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또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 그거를 타개하려고 영상원에 한번 그때 이제 박종원 감독님을 통해가지고 영상원 장비를 좀 지금 약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름을 다 싸들고 거의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몰래 이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와 우리는 왜 영상원의 장비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라니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다른 이제 교수님이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여기서 너는 누구니? 그래서 아 저희는 그냥 아카데미 뭐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싸돌고 돌아다니고 막 나중에는 안 돼서 무비 올라라고 했어요. 손으로 돌리고 야 잘러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편집을 구구절절하게 했고 아 정말 거의 영화 작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는 거 스텝을 하는 거 심지어 좋아하는 영화를 본 양 절대적인 양도 너무 부족해서 그냥 매 실습이 너무 새로웠고요. 너무 좋은 분들, 고 유영길 감독님도 뵀었고, 최기풍 감독님도 뵀었고, 지금 많이 세대가 달라졌지만, 아, 그게 정말 쌓여있죠. 그래서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기억이 있어요. 윤일봉 선생님께서 영진이 위원장을 잠깐 저희 때 하셨었는데, 아, 그분을 위해서 저희 아카데미 15기 동문들이 몇몇 모여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래서 윤일봉 밴드를 만들어 갖고 그때 연습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딱히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없어서 춤과 유흥으로만 예.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약간 좀 커리큘럼 자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해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율적인 거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되게 그냥 방목한 거죠. 호주의 소들이죠. 방목하고 남애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뭐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많이 싸우기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얘네들 중에 몇 명을 잘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저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예술가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넘어갔죠. 거기서 뭐 실습실, 강의실, 뭐 숙소를 같이, 숙소를 원래 써서는 안 되는데 애들이 많이 잤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집 같은, 항상 자취방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게 싫었지만 그 지금 생각 돌이켜 보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양주에서 1년, 여기서 명동에서. 근데 숙불버스가 아침에 무슨 7시인가 가. 청량리에서. 그래가지고 저녁에 5시인가 온단 말이야. 5시 반인가? 수업 끝나고 숙불버스를 바로 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과제도 있고 그러니. 그러니까 스쿨버스는 그냥 있어, 있기는. 근데 이제 가서 뭐 한 몇 주, 3주 한 번 정도 간 것 같아, 집에. 거기 이제 종차를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 길이 쫙 있는데, 거기 술 먹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언덕에 이렇게 다 누워가지고, 차도 안 오니까 별로. 그래서 뭐 그런 거, 별 잘 보이고, 양수리. 그니까 제가 제일 좋았던 수업이 정성일 선생님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단편 영화 분석이라는 수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 수업하면서 카메라가 여기 왜 있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창 바깥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다가섰을 때 왜 존재하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때 좀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길게 찍으면서 왜,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답들이 적이 있겠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 남들만큼 앵글을 이쁘게, 뭐, 무빙을 화려하게, 이런 거는 잘한다, 자신할 수는 없는데, 카메라 이렇게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구보다도 이렇게 좀. 아카데미에서 보였다? 네, 배운 것들이 저한테 지금 촬영할 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영화 아카데미 나온 다음에 영상원을 다녔었거든요. 영상원을 들어갔는데, 좀 충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아카데미 그러니까 아침 9시에 가면 7시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선생님만 바뀌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막 멘토들이 있다고 그래 갖고 야, 이렇게 찍으면 어떡해? 막 뭐라고 하고 박규홍 원장님이 야, 똑바로 안 해. 맨날 못 하고 혼내고 있고 막 맨날 꾸사리 먹고 기죽 들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영상원을 갔는데 영상원 대학원. 네, 전문사를 갔는데 여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대학원이니까 모든 수업이 오늘 뭐 할래? 이게 오늘 수업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야 대학원 너희들이 이만큼 나 있으면 스스로 공부해야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에 영화 아카데미가 얼마나 그러니까 애정 있는 곳인지 이런 걸 좀 느꼈죠. 너무 공무원 사회니까 어떤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아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컴플레인도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를 보면서 아, 쟤 참 문제야 이렇게 본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재정 연구 과정도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 있고 어떤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제작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 자체가 많이 쌓여 있지 않다 보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하지만 반대로 그 과도기였기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경험들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학교 25기 동기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빈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나가면서 얻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